김 기수입니다. 자, 오늘 모처럼 만에 거래소 시장이 반등 다운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반등이 나온 기술적인 흐름 부분 나올 만한 타이밍에서 충분히 나온 상황이지만 그 연속성에 대한 의심이 상당히 많이 가기 때문입니다. 자, 해외 시장부터 살펴보시면 미국 시장 걱정하지 마시라 했죠. 그저 실적 발표했다는 변동성 구간이다. 그 흐름대로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럽 부분은 미국 시장이 상승한 이틀치를 함께 상승을 하면서 기대치, 이제 경기가 좋다라는 흐름 때문에 반등의 흐름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5월 1일 날 22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경기가 지금 안 좋고 제조업 지수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정책적인 변수에 의한 반등이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시장이 반등을 해준 거죠. 그런 기대의 흐름들로 반등을 한 거지 업종의 실적과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 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 시장이 또 급등을 했죠. 엔화는 100엔 근처에서 왔다 갔다를 합니다. 엔화의 약세 90엔대 중반 이후는 우리 기업들, 수출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조적이고 그리고 시간적인 흐름이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건설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차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입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 반등 많이 했죠. 그런데 2%나 올랐습니다. 2%나 올랐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뭐 왜 하냐면 삼성 엔지니어링을 봅니다. 0.8% 올랐습니다. 그죠? 건설주 하락하고 있는 추세 종목에서 낙폭과 대하다고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편하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현대차, 기아차 실적을 발표하는데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 좋게 나와도 쉽게 반등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께 엔화 약세 영향뿐만이 아니라 마켓을 잃어버리고 있고 1, 4분기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2, 4분기가 걱정인 겁니다. 실적은 업종의 종목에 있어서 실적이 서프라이즈한 부분은 중요합니다. 쇼크냐 서프라이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과거 실적입니다. 항상 그 이후에 2, 4분기도 좋아질 것이냐 나아질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러한 맥락으로 실적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건설주 오늘 별 볼 일 없이 반등했습니다. 안타깝게 반등했습니다. 그죠? 그 이야기는 반등 흐름, 반등해야 될 때 제대로 된 반등을 하지 못하면 또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나마 원자재 관련주와 항공 그리고 해운 관련주가 나름대로 큰 폭의 반등을 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이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가격 조정은 마무리되고 기간 조정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의 열쇠를 조금 더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의미 그 정도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크게 변동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안타까움입니다. 수급상으로도 코스피는 그죠? 기관의 단기 낙폭과대의 트레이딩 매매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지수만 올린 상황이고 정말 안 좋은 업종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하락에 있어서 잠깐 멈추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가운데 기관은 코스닥의 성장주 흐름들로 계속해서 매기를 이동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어떤 종목이 편하냐, 어떤 업종이 종목이 편한 매매가 편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진 종목은 누구나 매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손절의 범위를 잡지를 않습니다. 상승하는 추세의 종목, 월봉이 5개, 6개 양봉인 종목은 애써 외면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역순환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오늘 시장을 바라보면서 기대치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해외 선진 시장이 상승한다고 해서 우리 업종, 우리 재반 환경의 부분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쉽게 상승으로 돌아가기는 기대의 난이기 때문에 개별 흐름들을 갖고 가고 성장의 흐름을 갖고 가고 있는 다소 작은 종목 위주의 흐름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책적인 변수에 의한 흐름에 의해서 유럽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경기 흐름과는 다소 무관한 겁니다. 우리 시장이 정말 아까 말씀드렸었던 건설업종이나 철강이나 이러한 업종들이 세게 상승하는 흐름이 전개되려면 우리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아니면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통화의 정책 환율의 정책,
이런 부분들이 기업 우호적인 흐름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모습들이 바뀌기 전까지는 제한적인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다라는 관점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상황들이 나왔을 때 베팅할 수 있는 준비는 하셔야죠. 그죠?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오늘 이렇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조정을 받으면 두려우면서 많이 떨어진 종목이 기술적으로 반등하면 계속 반등할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면서 물려 들어간 거. 여러분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현대모비스도 며칠 전에는 4% 5%까지 크게 양봉 나왔습니다. 기술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낙폭 이후에 양봉, 거래량 동반한 양봉이 나오면 상승을 준비한다. 아닙니다. 요새는 기술적 흐름도 바뀌는 것이고 그것이 업종 흐름과 맞아떨어졌을 때만 기술적 차트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시장은 그죠? 많이 떨어지고 대형주의 변동성도 엄청 심하고 개별 중소형주의 변동성도 심합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시황과 업황에 대한 명확한 생각과 종목에 대한 실적, 수급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하시면서 성장주 순환 흐름을 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